안녕하세요. 저의 군대 실화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술 훈련 중에 생긴 일. 지난 2016년의 여름,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제가 연천으로 8박 9일의 전술 훈련을 갔을 때 일입니다. 저희 부대는 기계화 부대였고, 훈련은 여단 전체의 단차들과 차량, 그리고 모든 인원이 총출동하는 대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전입온 지 막 한 달이 된 중대의 막내였던 저는 무척 긴장을 했습니다. 기계화 부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출동 첫날과 둘째 날은 집결지를 편성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 훈련과 방어 훈련을 돌아가면서 한 뒤에 마지막 날 전장 정리를 하고 복귀하는 거였죠. 문제는 훈련 4일차, 공격 훈련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해가 지기 전에 상황 종료를 하고 집결지로 복귀하는 길이었는데 중대 단차 한 대가 지나가던 민간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버린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민간인과의 사고가 아주 위중한 일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전병력의 이동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도로 위의 갓길에 발이 묶여버린 상황에서 사고 처리를 마치고 보니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오늘은 집결지로 돌아오지 말고 타 사단을 통해서 협조해둔 장소에 수경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모든 병력이 인근의 폐막사에 집결하여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생전 처음으로 가본 폐막사는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엄연히 훈련 중인 상황이니 소대별로 폐막사 뒷산으로 가서 텐트를 치라는 지시까지 떨어졌죠. 다들 이 야밤에 무슨 소리냐며 불만스러워했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투덜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을 때 선임이 저에게 저기 앞에 있는 평지에 텐트를 칠 테니 삽으로 땅을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막내인 저는 선임이 시키는 대로 대충 풀을 뽑은 후 땅을 파기 시작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뒤통수를 세게 때렸고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보고관님이 서 계셨습니다. 보고관님은 평소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챙겨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겁도 없는 놈들이 니들 단체로 정신이 나갔냐? 아무리 그래도 땅을 팔 곳이 따로 있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삽질이야? 저기 저거 안 보여? 보고관님이 손으로 가리킨 곳을 라이트로 비춰보니 세월의 풍파에 여기저기 깎여나간 돌기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저게 뭐가 어쨌다는 건가 하는 얼굴로 돌기둥을 바라봤지만 전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외할머니 손을 잡고 나무를 캐러 시골 뒷산에 올라갔다가 돌기둥과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오래된 산소에 있는 비석이었습니다. 제가 흙을 파고 있었던 그곳은 바로 오랜 세월에 봉분이 깎여나간 누군가의 묘소였던 것이죠. 우리는 뒤숭숭한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보고관님을 따라갔고 중대 지휘소 옆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전 텐트를 치자마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녘에 누군가 눈꺼풀을 위쪽으로 확 잡아당기는 것처럼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기분이 정말 묘하더군요. 시간을 확인해보려고 무심코 손목을 올리려던 그때 김민우 옆에서 자고 있던 선임이 제 이름을 천천히 부르는 겁니다. 저는 나 때문에 선임이 자다 깼다는 생각에 크게 당황하며 조용히 관등 성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우 선임의 목소리는 점점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기분 나쁜 목소리로 변해갔고 치아가 마구 부딪힌 소리와 함께 기이한 금속성의 소리가 마구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향해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기가 세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독실한 천주교 모태신앙인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고개가 선임이 있는 왼쪽으로 자꾸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닿은 곳에서 전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선임이 저를 향해 고개를 완전히 돌린 상태로 치아를 위아래로 마구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절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반쯤 나가버린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훈련에 복귀한 뒤로는 그 선임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본 선임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혹시 아주 오래된 그 묘자리의 주인의 혼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귀감이 있는 동기. 제 동기 중에 귀감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외할머니는 생전에 무속인이셨다고 하는데요. A는 아마도 그 기운을 조금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11명의 동기들이 같은 생활관을 썼는데 제 자리는 TV 오른쪽이었고 A의 자리는 제 맞은편 쪽이었습니다. 2017년 봄에 우리 부대가 유해 발굴 작업에 차출되었을 때였습니다. 정운병이었던 저는 발굴 작업 대신에 현장에 종종 출동해서 사진을 찍거나 새벽 근무를 자주 서게 되었죠. 그날도 새벽 3시 근무 투입을 위해 환복을 하고 있는데 A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자다 깨서 부스스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는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아 끈 것처럼 상체를 벌떡 일으키는 겁니다. 아, 미안. 나 때문에 깼냐? 아니다. 그냥 엊그제부터 계속 이 시간에 눈이 떠진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많이 힘드나? 아니, 그런 거 아니다. 그래, 얼른 더 자라. 조용히 준비할게. 다음날 새벽 근무를 준비하고 있는데 A가 또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깜짝이야. 야, 네 아직도 그러냐? 몽유병 같은 거 아이가? 이상하게 이 시간만 되면 몸이 붕 뜨면서 눈이 확 떠진다. 그 후로는 잠도 안 오고 이제 나도 무섭다.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의무대 외진 신청 한번 해봐라. 이때까지만 해도 전 A가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A가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제 잘 때 무슨 소리 안 들리더나? 막 쿵쿵거리는 소리 같은 거. 아니? 왜?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A의 얼굴을 보니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겪었던 심령 현상에 대한 일화를 풀어주던 녀석이라 귀감이 있다는 건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묵한 성격의 A가 헛된 소리를 할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A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한데 네 관물함에 붙여둔 묵주랑 사진 그거 좀 치워주면 안 되겠나? A가 치워달라 했던 물건은 미카일 대천사의 사진과 자석으로 붙여둔 묵주였습니다. 천주교 모태신앙으로 군종병 활동까지 했던지라 그렇게 해둔 거였는데 녀석이 대뜸 그걸 치워달라는 거였습니다. A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최근 들어 항상 새벽 3시쯤에 눈이 떠졌는데 제 관물함 앞에 사람의 형상을 한 하얀 연기가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A도 요즘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 새벽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체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미동도 없이 A를 바라보던 형체가
간밤에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묵주가 달려있는 관물함에 쿵쿵거리며 머리를 마구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불침번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형체는 사라져버렸고 A의 그 이야기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묵주는 유해 발굴 작업을 했던 부대 근처의 산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묵주와 같은 성물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녹이 잔뜩 쓴 채 산에 버려진 그걸 주워왔던 것이죠. 돌아오는 주말에 성당에 가져다 주려고 잠시 관물함에 걸어둔 거였습니다. 네가 신앙이 깊어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묵주에 너무 강력한 존재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다. 당장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알았다. 내일이 주말이니까 일단 오늘은 서랍에 넣어뒀다가 바로 성당 가서 신부님한테 드리고 올게. 그리고 다음날 A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는 묵주를 당장 치우라고 화를 냈습니다. 간밤에 그 형체가 또다시 나타나서 허리를 뒤로 90도로 꺾은 자세로 제 관물함 서랍을 머리로 마구 내리쳤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종교활동을 가서 신부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묵주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A를 괴롭히던 형체는 말끔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역시 버려진 물건은 무엇이 되었든지 함부로 줍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